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서 관광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을 때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포장의 종류에는요. 물건 포장을 의미하는 바오주앙, 테이크아웃을 의미하는 따이죠. 남은 음식을 싸갈 때 쓰이는 포장, 따, 바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었습니다. 세 번째, 가져오다란 동사에는요. 손에 들고 가져오다란 동사, 나. 두 번째, 몸에 지니고 챙기고 가져오다라는 동사, 딸.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었죠. 네 번째, 징, 쯔지 동사. 징, 쯔지 동사. 자신이 직접 뭐뭐 해주세요라는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좀 뭐뭐 해보다라는 패턴은요. 짜이 동사 이샤. 짜이 동사 이샤. 이런 패턴을 정리했었죠. 여섯 번째, 손님에게 뭐뭐 해드리다는 기본 패턴은요.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따로따로 뭐뭐 하다라는 말은요. 펑카이 동사, 펑카이 동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비교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량보어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수량보어라면요. 그 정도의 차이가 형용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보통 수량보어는요. 비교문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교의 표현을 통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A, B, B 형용사 수량보어라고 하는 형태는요. A는 B보다 얼마만큼 뭐뭐하다는 패턴인데요. 이때 형용사 뒤에 와서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 이것이 바로 수량보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량보어의 자리에는요.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가 있겠고요. 훨씬 더욱이라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요. 형용사 뒤에 뚜얼러 또는 더 뚜어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약간 조금이라는 정도의 차이일 때는요. 형용사 뒤에 이리얼 또는 이시에 이러한 형태를 정리해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비교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비교문이라 함은 두 개의 비교 대상을 사이에 두고 그 정도와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장,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문의 형식을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B를 사용한 비교문인데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기본 패턴인데요.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문장을 와, 비, 타, 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끈을 사용한 비교문인데요. A, 끈, B, 이양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A는 B와 같다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너랑 같애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와, 끈, 니, 이양 이러한 형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요를 사용한 비교문인데요. 그 기본 형식은 A, 요, B, 형용사. 즉, A는 B만큼 뭐뭐하다는 동등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큼 키가 크다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타, 요, 와, 까오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6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확인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请确认一下您点的东西.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은요. 좀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문장 앞에 请确认一下 주르륵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무엇을 주문을, 즉 손님께서 주문한 물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您点的东西 이러한 결합이겠죠.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请坐着等一会儿. 잠시만 앉아 계세요 라는 문장은요, 앉아서 잠시 동안 기다려주세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노역 말고 어디? 라는 문장이겠죠. 이때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와서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패턴이겠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란 말은요, 쭈어졌덩 이라는 문장이겠죠. 잠깐 동안 기다리다는 말은요, 기다리다, 잠깐 동안, 즉 실양보호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덩이홀 이러한 패턴이겠죠. 세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진동벨이 울리면 가지러 오세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후叫铃响时请过来拿. 진동벨, 즉 외쳐서 부르는 벨이라 그래서 후叫铃 이러한 단어 결합을 살펴보시고요. 뭐뭇이 울리면이란 말은요, 뭐뭇이 울릴 때라 그래서 什么什么响时라는 패턴을 만들어봤을 겁니다. 가지러 오세요라는 말은요, 이쪽으로 다가와서 가져가세요라는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라는 过来라는 동사를 사용해야겠죠. 이때 손에 들고 가다라는 동사 나를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읽어볼게요. 要热的还是冰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음문 형태 살펴볼까요? A还是B? 물음표. A还是B? 물음표. 따뜻한 것이라는 말은요, 뜨거운 것, 더운 것이라 그래서 热的. 차가운 것이란 말은요, 얼음이 들어가 시린 것이라 그래서 冰的. 우리말 한자 얼음 빙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진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드릴까요? 이런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要浓的还是淡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선택의 문은 다시 확인할까요? A还是B? 물음표. A还是B? 물음표. 진한 것이란 말은요, 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말 한자 짙을 농을 써서 농다. 연한 것이란 말은요, 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말 한자 묽을 담을 써서요, 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진한 것 원하세요? 아니면 묽은 것 원하세요? 이러한 패턴이겠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쉽고 오래오래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실 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在这里吃 还是带走?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선택의 문 형태겠네요. A还是B? 물음표라는 패턴을 정리해봤고요. 드시고 가다란 말은요, 여기서 먹다라 그래서 在这里吃라는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Take out 하다는 포장은요, 챙기고 가다라 그래서 带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동사 뒤에 조 형태는요, 동작의 결과가 떠나버리다, 가다란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这是最受欢迎的. 이것은 뭐뭐입니다. 기본 패턴은요, 자시 주르륵. 인기가 있다란 말은요, 환영을 받다라 그래서 거꾸로 받다, 환영을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그래서 쇼화닝 이 구조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장 인기가 있다란 말은요, 가장 받는다, 환영을이라 그래서 쇼화닝 이렇게 결합되고 있겠죠.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더가 왔다는 얘기는요,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쓰이고 있겠죠.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 드신 음료는요, 서비스 테이블에 가져다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把喝完的饮料杯放到服务台. 뭐뭇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주다란 말은요,
무엇을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기본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把什么什么放到장소 이러한 패턴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다 드신 음료라는 말은요, 다 마신 음료라 그래서 마시다 다 결과 뭐겠죠? 뭐뭐한 음료라는 문장인 거죠. 喝完的饮料 이때 동사 뒤에 완 결과보로 쓰일 수 있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테이블이란 말은요, 서비스 탁자라 그래서 후, 타이 이러한 결합이겠죠.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준비하러 我们会喊你们的. 다 되면이란 말은요, 잘 준비가 되면이라 그래서 준비하다 잘 뭐뭐해지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불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를게요 당신들을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회什么什么的 뭐뭐할 것이란 추측 구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다라는 말은요, 소리치다라고 받아들여서 우리말 한자 소리 함자 한 이렇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하신 것은 옆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您点的东西请到旁边去取. 자, 주문하신 것이라는 말은요, 주문한 물건이라 그래서 点的东西 이러한 결합이겠고요.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봤더니 到장소去 이러한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다 옆으로 가다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到旁边去 이렇게 만들어 봤겠죠. 뭐뭇을 받다라는 말은요, 뭐뭇을 취하다라 그래서 우리말 한자 취할 취자를 쓰고요, 취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받다라는 말은요, 옆으로 가서 취해라 이런 구조 아닐까요? 그래서 到旁边去取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需要等10分钟可以吗? 10분 정도 기다리단 말은요, 10분 정도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서 뭐뭇이 필요하다, 기다리다, 10분 동안 실량보호 형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需要等10分钟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봤겠죠. 동사 可以 역할은요, 첫 번째 괜찮다, 두 번째 된다, 세 번째 좋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괜찮습니까? 됩니까? 좋습니까? 라는 말을 可以吗?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받으셔서 7,500원입니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优惠之后7,500韩元. 할인 받으셔서 라는 말은요, 혜택을 받은 후에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혜택을 받다 뭐뭐한 이유, 그래서 优惠之后 이러한 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7,500원입니다 라는 문장은요, 7,500원 한국 돈 이러한 결합으로 7,500한위엔 이러한 표현의 결합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의 단위는요, 10을 의미하는 10, 100을 의미하는 바이, 1000을 의미하는 千, 만을 의미하는 원 합쳐서 10,000,000원 이렇게 정리해 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13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런치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现在按 午餐价位结算. 런치 가격으로 드리다라는 말은요, 점심 가격대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란 단어 뒤에는요, 따라야 할 기준이 와서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런치 가격이란 말은요, 점심 가격 위치 가격대라는 문장 구조로 午餐价位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산하다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 결산하다로 받아들여서 지에算 이렇게 쓰여지고 있네요.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런치 타임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라는 문장 살펴볼게요.
午餐时间 从11点 到下午2点 런치 타임이란 말은요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午餐时间 이렇게 만들었고요 언제 언제부터 어디 어디까지는 패턴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从 A 到 B 이러한 형태겠죠 오전, 上午, 오후, 下午 이렇게 반대말까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시간을 의미하는 DN이라는 것은요 역시 시간을 세는 단위인 양사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2시라는 말을 얼디엔 하지 않고요. 량디엔 이렇게 쓰여주고 있다는 점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아침 10시에 오픈이고요. 저녁 12시에 마감입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오상 10点 开门, 晚上 12点 关门.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해볼까요? 자오상 中午 완상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픈하다는 말은요. 문을 열다라 그래서 열다 문을 어떻게 카이먼 이러한 구조겠고요. 마감하다는 말은요. 문을 닫다라 그래서 닫다 문을 어떻게 꽌먼 이러한 단어 결합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란 말은요.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받아들여서 문장 앞에 칭, 确认, 이샤, 주르륵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동사 뒤에 적어왔을 때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자꾸 정리해 보겠네요. 세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 형태는요. A 하이스 B 물음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번째, 동사 뒤에 조가 왔을 때는요. 동작의 결과, 떠나버리다, 가다라는 결과부로 쓰고 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멋멋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주다란 말은요. 멋멋을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는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바, 什么什么, 放, 到, 장소 이렇게 만들어 본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회의 什么什么 더 뭐뭐할 것이라는 추측 구조였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 可의 역할은요. 첫 번째 괜찮다, 두 번째 된다, 세 번째 좋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괜찮습니까? 됩니까? 좋습니까? 라는 말을 可以吗 이렇게 만드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